보통 이 착색이 되는 모든 음식들이 치아에 변색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. 네. 물론 뭐 어른들은 이제 뭐 커피라든가 뭐 아니면 뭐 카레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착색을 많이 와인 일으키는데 네. 이 아이들이 먹는 그 어떻게 보면 합성 그 색소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더욱더 치아에 대한 색깔을 더욱더 많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변색이 올 수가 있고 네. 문제는 그렇게 합성 착색료가 들어가 있는 그 음식물들이 워낙 그 쫀득쫀득하고 점착력이 강한 데다가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. 그리고 색소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치아에 딱 붙게 되면 어떻게 보면 치아에 달라붙어서 이제 그 당분을 뿜어내는 거죠. 그렇게 되면 더욱더 충치가 더 유발이 되고 또 치아에 보면 씹는 부분에 홈이 패여 있는데 거기에 쏙 네. 들어가서 있으면 이제 세균들이 거기서 나온 당분을 먹고 계속 이제 산을 뿜기 때문에 충치가 더욱더 심해지니까 닦고 적당히 먹고 닦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네.